날 찾아왔었어. 석빈이가 엄마를? 그래. 석빈이 얘기 듣고 보니까 석빈이 심정 조금은 이해가 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. 그냥 가끔 한 번씩 영웅이 얼굴만 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자. 절대 안 돼.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독하게 나오면 그쪽에서 나중에라도 법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괜히 문제 일으킬 필요 없잖아. 그리고 우리가 석빈이가 미입든 어떻든 석빈이가 영웅의 아버지인 건 맞는 거고 석빈이도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. 그래, 옥순아, 네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? 소룡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전화했어. 아직도 간간 무소식이야? 아유, 들어왔어 어제. 근데 저 친부모는 안 찾아? 글쎄, 지금은 충격이 워낙 커서 잠잠한데 이제 차차 정신 차리면 찾겠지. 아유, 그게 천륜하냐? 그럼 찾으면은 그때 이모가 찾아왔었다고 얘기해줘. 저 일부러는 말하지 말고. 알았어. 아이고, 어머니 마침 나오시네요. 어머니 고구마 좀 드세요. 고구마가 아주 맛있고 달아요. 그래, 자. 자, 이거 드셔보세요. 그래. 아니, 어머니,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그래,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아니, 뭔데 그러세요? 세상에 말이다. 글쎄, 저 소령이 이모라는 여자가 소령이를 찾는다지 뭐니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누가 그래요? 얼마 전에 옥순이네 집에 소령이 이모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그때 마침 멀리 지나가는 소령이를 보고 갔대요. 여보. 아니야, 아니 나 괜찮아. 그래서요, 어머니. 그 여자가 누구래요? 근데 그때 옥순이가 너무 당황해서 연락처를 못 받아놨대.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니? 어? 아니, 아유,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나? 당신 이 밤에 어딜 가려고? 그 공시 아줌마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 좀 들어봐야지. 여보, 진정해. 지금 늦었어.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? 버렸으면 그만이지. 이제 와서 찾으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? 아,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? 소령이 다 컸어. 아무 일 없을 거야. 그리고 이모라잖아. 아이, 찾는다고 해도 우리 뭐 어떡하겠어? 왜 이렇게 늦었어? 술 마셨어? 엄마. 한잔했어. 근데 엄마 왜안 주무셔요? 너 기다렸지? 에이, 엄마 뭘 기다려. 내가 어린애인가.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. 알았어. 너도 얼른 씻고 자. 알았어요.